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이제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직장을 두 군데였어요. 네. 제 전공이 의상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은 이랜드 그룹이었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S그룹으로 옮겼습니다. 네. 유통의 신세계라는 S그룹으로 1등기업. 옮겨서 그렇죠. 거기서 옮겨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토탈 두 개의 회사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런 데서 일을 잘하셨나 봐요. 엄청 잘했죠. 실제로 그 써주신 거 보니까 티니위니 뭐 되게 중국에서 엄청 핫했던 지금 매각됐죠 지금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에만 관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을 하시고 신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입사 초기에는요. 그때가 이마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바잉 업무를 했어요. 제가 전공이 의류다 보니까 의류를 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이제 매장에 전개하는 그런 바이어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제 제조류, 가전 제품류 기획도 하고 매장에 전개하는 매입 담당 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 업무를 하시다가 어떻게 뭐 유통 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디자이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격이 이렇게 가만히 한 장소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좀 나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 하다가 다른 것도 좀 눈을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관심들이 좀 많아서 디자이너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만 평생 하기에는 내가 조금 답답함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영역으로 넓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그 S그룹에서 바이어 모집 공고를 봐서 딱 제가 또 합격을 해서 잘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실제 이제 뭐 어느 직급까지 임원하신 거예요? 저는 상무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좀 현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유통하면 이제 남성적인 이미지도 많이 강하고 여기서 이제 상무라는 이제 관리자급 리더까지 가신 거잖아요. 보시기에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적어서 일단 임원이 없는 거다라는 쪽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차별, 유리장벽, 이런 게 있어서 여성들의 임원이 부족한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PD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쌓이고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산업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돼 있는데 뭐 유통업을 포함해서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여성들이 일할 기회도 없었고 실제로 뭐 리더의 자리든 뭐 어떤 그 사회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교육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양성하는데 그래서 그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기회가 적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유리 장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리 천장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친구들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건 맞죠. 뭐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신입 사원이 많았고 그 당시에 그렇겠죠. 많았고 그러다 뭐 그분들이 뭐 연차가 차면서 올라가니까 뭐 이제 내가 같이 일할 뭐 밑에 직원을 뽑을 때도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 뭐 말을 하기도 쉽고 그런 게 편하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복합적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착 같은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이면 별로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인데 제가 출장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윗분이 저 말고 제 밑에 있는 팀원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쭸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저에 대한 배려인데 저는 절대 있겠죠.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되고 유리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분은 이제
아무리 남자 여자가 뭐 출장 간다는 게 네.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배려해서 이제 그냥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은 네. 사람들 간 건데 네. 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기분 나빴죠. 기분이 차별당하는 네. 기분이 있었다. 아니 물론 그분 되게 네. 감사해요. 네. 뭐 배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네. 그것이 과연 진정한 배려일까? 네. 진정한 배려는 네. 사실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배려거든요. 그런데 그 배려라는 의미조차도 네. 사실은 조금 변질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여성으로서 실제 그 남성들과 경쟁을 해가면서 임원이 잘 오르신 거잖아요. 네. 실제 어때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성이 그렇게 이제 고위직까지 승진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게 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저는 경쟁이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네. 제 일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네. 뭐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건 맞지만 네. 뭐 그 경쟁이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임원회까지 올랐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되게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는 그렇게 안 하냐. 네. 근데 그 일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약간의 좀 차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 사실은 외로운 점이 좀 많았죠. 왜요? 이게 보통 뭐 회식을 끝나더라도 네. 회식 이후에 또 뒤풀이가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저는 친한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아. 그리고 약간 좀 같이 섞이지 못했어요. 네, 네. 이렇게 뭐 놀이문화도 사실 네, 좀 달랐고 네. 그리고 왜 회식을 하고 나면 뒤풀이 할 때 서로의 공감대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잘 좀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 이유가 뭐가 됐던 네, 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네. 외롭잖아요. 저도 개인이기 네. 때문에 일할 때는 악착같이 하지만 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아 나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조차도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겨내면 굉장히 좋은 저 남들보다 진급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요? 네. 저 빨리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일을 잘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업무로 좀 승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뭐 그렇다고 저와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놓고 저를 뭐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런 네네. 건 전혀 없어요. 네네. 근데 보이지 않게 제가 좀 느꼈던 거죠. 네네. 근데 그거는 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 나는 일로서 승부해서 뭔가를 보여주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조금 더 긍정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네. 나는 이렇게 직원을 비밀을 떠나서 나도 네. 한 사람의 사람인데 나 정말 저 사람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악착 같고 그거를 네. 좀 업무로서 극복하려고 네.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적인 거든 뭐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업무로 승화시켰어요. 업무로 승화시켜서 네, 그리고 진정한 경쟁은 네. 업무잖아요. 그쵸, 우리는 네. 직장인이기 네.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하는 이거보다도 저는 업무에서 네. 나는 승부가 가장 네. 깔끔한 승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무로 그냥 완전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뭐 임원 달려면 뭐 라인도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이 오로지 네. 실력으로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네. 그 경력사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근무한 두 번째 기업에 굉장히 감사한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저를 그냥 업무 중심으로만 봐주셨던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는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끈 없죠. 줄 없고 네. 제가 여대를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그 두 번째 직장에서 저랑 같은 학교 나오신 분 네. 거의 못 봤어요. 한 사람 딱 뵀는데 그분도 네. 짧게 근무하시고 가셔서 저는 진짜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가는 항상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았고 네. 너무 감사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네. 뭐 사람들은 혈원지연 학연 없으면 라인 없으면 임원되기 어렵다. 네. 저는 해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저만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있는 그대로를 봐주신 저는 제가 몸담았던 그 기업의 문화나 뭐 체계나 합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 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언젠가는 광명이 찾아올 겁니다. 아. 반드시. 근데 그 이제 저는 책에서 잠시 보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던데요. 저 장난 아니에요. 조금 말씀해 주세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 정도. 저는 네. 사실 직급별로 다 있는데요. 네. 신입사원 때 제가 네.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저는 네.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워낙 기본이 좀 악작 같은 거와 약간 독한 범벅이에요. 네. 그래서 매 순간 독하지 않았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신입사원 때는 제가 전공이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네. 문과 출신이에요. 뭐 공부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옆에 디자이너는 미술계를 나왔거든요. 네네. 확실히 감각이 제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마음에 안 들겠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거의 뭐 휴무 없었어요. 일요일 날도 출근했고 네. 뭐 미술관 가고 내가 실력을 늘리는 거라면 정말 탁 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레벨로 올라가는 것 같았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붙은 꼬리표는 얘는 회사에 충성한다, 올인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 얹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인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랜드그룹에서 디자인 실장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네.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저를 일로만 봐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급을 네. 했고 연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원래 그 일랜드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완전, 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처음부터 일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지지고 못 갔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업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사실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지만 네. 확 뛰는 그래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입사원 때는 진짜 정말 개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노력하고 하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좀 향상되는 케이스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갖추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활활 날았던 것 같아요. 지자랑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셀프 진짜. 네. 아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그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임신도 네. 문제도 있고 그렇죠.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좀 남성하고의 네. 경쟁 자체가 네.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가 있을 저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한 명인가요? 한 명. 네. 진짜. 네. 그 임신과 육아 생각만 하면 네.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네. 그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네. 임신을 결혼을 했고 당연히 결혼을 네. 하고 출산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짧게는 1년 정도는 내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정말 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임신 7개월 때 네. 외국 출장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디자이너 실장을 했었을 때였는데 네. 왜 해외에서 하는 쇼를 보고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네. 했던 시기였는데 임신 7개월 때 제가 이태리를 가는 그 비행기 출장을 갔어요. 네. 남보다 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가자마자 이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땐 병원도 갈 수도 없었고 네네. 출장 일주일 동안 내내 호텔방에서 누워있다가 네. 쇼도 못 보고 네. 그대로 한국에 왔는데 네. 양막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유산기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 반 동안 네. 꼼짝없이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네. 움직이면 이게 양막이 찢어진다고 네. 해서 그 과정을 겪었고 그러고 나니까 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병원에 있을 때에도 모든 컨펌을 제가 다 했죠. 누워서 네, 네, 네. 계속 친구들 네. 이렇게 컨펌할 것 갖고 오고 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도
이미 한 달 반을 쉬었기 때문에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그쵸. 한 3주도 안 돼서 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임신 중독증도 걸린 상태여서 몸이 띵띵 부은 상태여서 네. 근데 나는 죽어도 회사 가서 죽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왜 그랬나 네. 사실 그거 별로 그 시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얼마든지 본인 노력하면 극복할 네.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몸을 잘 못 풀어서 네. 요즘에는 여름에도 사실 털 양말을 신고 다녀요. 왜요? 발이 시려워서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둘째 낳고 몸 잘 풀면 그게 뭐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네, 네. 근데 저는 그거조차도 네. 사실 일하는 데 매진하느라 그냥 하나이한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그 임신하고 출산하기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네. 두 번째는 사실 자신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뭐 남자분이시지만 남자분들 네. 군대 가시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출산하시고 네. 각자의 사실 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뭐 네.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비슷한 입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1, 2년의 시간들은 네.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 때문에 네, 네.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절대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애를 나이 50에 낳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시기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맞는 것을 충실히 하고 네. 그것들이 끝났을 때 더 네. 노력을 하면 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시고 네. 그래야 먼 시간이 흘러서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뭐 육아할 때 육아를 신경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시기에 해야 될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저는 육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 되게 안 좋고요. 사실은 일에 너무 매진하느라고 네. 우리 아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기억이 네. 어렸을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그건 사실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네. 내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십시오.